당신에게 드리는 10원의 가치.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군대 서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군대에는 다양한 재미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스타, 원스타 등 군대의 서열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서열 7위에 어떤 보직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서열 5위, 6위, 7위는 지상작전사령관,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이 있습니다. 각 군의 참모총장 외 장군들은 진급 1위 빠른 순으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작전사령관은 전방 지상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작전사령부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 전환받기 위해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지상군 구성사령부 역할도 병행합니다. 두 번째,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은 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에서 국군의 유일한 합동부대 보직이자 한국 측 사령관의 역할을 합니다. 부사령관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 사령관의 부재 시 역할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제2작전사령관은 제2작전사령부의 지휘관으로 대장이 보임되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장급 작전사령관 2명 중 1명입니다. 자, 이렇게 5위, 6위, 7위를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현역들은 한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분들이 5위, 6위, 7위라니 4위부터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역군인 서열 4위는 공군참모총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공군본부를 대표하는 직위이며 대한민국 공군의 사성, 무려 사성장군이 역임합니다. 드디어 탑3입니다. 군인 서열 3위는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입니다. 대한민국 해군본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대한민국 해군의 사성제독이 역임합니다. 군인 서열 2위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대한민국 육군본부를 대표하고 대한민국 육군 사성장군이 역임합니다. 4위부터 2위까지는 각 분야의 참모총장들이 서열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서열 1위는 누구일까요? 1위는 바로 합동참모의장으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를 대표하는 직위입니다.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에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구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합니다. 자, 이렇게 군인 서열 7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익히 알고 계신 국방부 장관 아래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보좌를 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 번쯤 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 서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